이용하는 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개혁, 친일파 청산,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요즘 계속 청와대에서 토지 공개념을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물꼬를 틀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북한의 토지개혁 결과를 거치면 알게 되는데요. 북한의 토지개혁은 처음에 농민들에게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 한 필지이라고 선동하고 다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작권까지 빼앗기고 모든 토지가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국유화하려고 문재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부동산 값을 계속 폭등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지금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좌파들이 외치는 친일파 청산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흔히 그들은 북한에서는 통치구조의 개편과 토지개혁 및 산업국유화라는 경제개혁을 통해 친일파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저 북한의 정부 수립이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지 못한 친일정부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북한 역사서에서는 누가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숙청된 사람의 실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신뢰도가 있는 친일파 청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둘째, 북한 지도부는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을 친일로 몰아서 숙청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신사평치 결정 이후로 소련 군정은 북한에 지령을 내리는데요. 모스크바 신사평치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조만식을 비롯한 조선민주당 지도부를 모스크바 결정에 의의를 요구하는 친일 반동 군자를 규정하여 숙청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친일 민족 반역자와 반동 군자를 함께 엮어서 처벌했는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북한 내 민주주의 진영은 소련의 신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낼 명분으로 친일을 사용하였고 소련군이 북한 내 농산물과 공장들을 침탈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항했던 사람들도 친일을 몰아서 형법이나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숙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친일로 몰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1946년 3월 7일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 규칙 조항에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자와 건국 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의 하나여서는 그 좌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곧 주장하였습니다. 북한 초기 내각에 공산화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고위원 강양욱을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의 서기장으로 광산을 경영하며 일제에 협력했던 정준택을 북한 최초 중앙행정기관 행정10국의 산업공장으로 등용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준은 만주에서 일본 관동국 통역으로 활동하였고 일본 제국군대 파일럿 출신 이활은 1961년 인민군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2부수상이었던 홍명희는 일제시대 인전대책협의회에 전적이 있고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인 이승엽은 일제시대 식량수사기관인 식량명단의 이사 출신입니다. 이게 과연 친일청산일까요? 아니면 반공세력 숙청일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친일파 청산 구호를 지주와 농민과 계급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북한 토지개혁법령에서 규정한 토지 몰수 대상 중에 민족 반역자 및 도주자의 토지는 몰수한 전체 토지의 불과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친일 지주 타파는 전부 거짓이고 진짜 목적은 바로 자산계급 청산, 즉 토지 국유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한에서는 어땠을까요? 북한의
지령받은 좌파들이 식탁에 반대하는 우익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친일을 몰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친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정된 선거법의 원칙에 따라서 친일 부역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고위층에서는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수립이 시급했기에 일선의 하급관료나 경찰에 대해서는 일제기관에서의 복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용한 면이 있지만 대놓고 중앙행정조직에 친일파를 두는 북한과는 명확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승만의 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진행하여 친일 지주 세력의 중심이었던 한국민주당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하여서 스스로 야당을 자처한 당입니다. 그 후대 당이 지금의 민주당인 것입니다. 과거의 좌파 열린 우리당에서 한나라당을 친일로 몰아가려다가 오히려 열린 우리당 신기남 의원의 부친이 시게미츠 군이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제 헌병 상사로서 고문 전문가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친일 내국자 집단이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해방 후 복잡한 정세 속에서 친일파들이 분산되었는데 그럼도 자유로운 정당이 있기나 한가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기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러면서 북한을 추방하고 자주통일 운운하고 있네요. 소련의 침탁에 찬성하면서 반탁이었던 우익 세력과 대립했던 게 북한과 좌파 아니었나요? 북한과 좌파들이 자주통일을 외치는데 그러면 왜 소련의 침탁에 왜 찬성했던 것입니까? 반탁이었던 우익 세력과 대립했던 게 북한과 좌파 아니었나요? 북한과 좌파들이 자주통일을 외치는데 그러면 왜 소련의 침탁에 왜 찬성했던 것입니까? 한 가지 더, 요즘 청와대가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동학농민운동 세력도 친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벌써! 동학의 핵심 세력이었던 손병희와 이용구가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본을 망명하였고 당시 러일전쟁 물자 공급과 자금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구는 한국과 일본이 일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일진도야 통합하게 되는데 정부의 무능력과 정치 경제적 혼란 때문이며 러시아를 상대로 연일 승전하는 일본을 동학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신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협조하는 대가로 약속받았던 중국 권력 진출이 잘 지켜지지 않자 이용구는 한일 합방이 성공되도록 협조하면 만주 이주 국민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후 오히려 이용구가 받은 것은 일진의 해산명령과 해산비 5,000원, 은사금 15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향으로 급작스럽게 병사했고 일본에서는 극장이나 다름없는 성대한 장례식과 일원으로부터 훈 1등사 보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용구는 성가졌지만 죽은 이용구는 친일파의 귀감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북한의 친일파 등용과 동학농민운동 지도층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 저들이 우파를 친일로 공격하지만 실상은 그들도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집회를 열고 계속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왜 과거에 중국으로 조공으로 끌려갔던 그 처녀들과 탈북하려다가 잡혀서 무단으로 아주 잔인하게 낙태당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특정 사건만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시대 상황상 먹고 살기 위해 또는 힘을 빌리기 위해서 친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악한 동기로 친일했던 사람들의 죄까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
같이 이용당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등을 돌려서 미국을 공격할 것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조서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앞에서 싸바싸바 하다가도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등을 돌리고 등에 칼까지 꽂기도 하는 그런 민족.